황선우, 한국 수영 최초 2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도전 TVN 스포츠. 쟁쟁한 선수들이 이제 스타팅 블록 위에 오르겠습니다. 톤 딘, 오가다 쇼, 팔스포스, 레오 마르세, 덩컨 스코, 그리고 곤잘레스와 세토 다이아, 쉐인 카소스까지. 시작됐습니다. 남자 200m 개인 혼영 결선입니다. 네, 현재 작년 메달리스트들이 모두 뛰고 있는 개인 혼영 200m입니다. 네, 주말의 분위기는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라인이 오히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군요. 네, 샤인 카사스 선수는 항상 저변 구간에서 24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기록보다도 앞선 페이스고요. 세계 기록보다 0.52초가 빨랐던 미국의 셰인 카사스 선수입니다. 네, 2위는 카슨 포스터 선수가 두 번째로 돌았습니다. 예. 역시 레옹 마르세 선수 돌핀킥을 찬 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예. 카사스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다시 4레인 레옹 마르세 선수가 선두를 재탈환했습니다. 네. 카사스 선수는 특히나 200m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3레인과 4레인 세계 기록보다도 오히려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0.21초 차 빠른 기록을 보여주는 3레인의 카슨 포스터. 이제는 평영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반대편을 향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역시 레옹 마르세 선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예, 2위와의 격차가 40cm, 이제 60, 70, 80 조금 네. 더 벌리는 모습이고요. 카세스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세계 기록과 거의 차이가 없는 페이스의 사레인 마르세 선수인데요. 100분의 3초 차이였습니다. 네, 마르세 선수 평영 구간 32초 94로 유일하게 32초대를 찍어줬습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 영법인 자유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레인 오른쪽에서 역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200m인데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네요. 예, 또 하나의 금메달을 거머쥘 수가 있을까요? 세계 기록과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정도 페이스라면 금메달이 유력시 되고 있는 마르세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최고 기록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4레인, 5레인, 8레인, 4레인 마르세 5레인 덩컨 스캇, 그리고 톰 딘이 동메달입니다. 네, 1분 54초 82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벌써 이번 대회 이 선수도 3관왕입니다. 네. 200m 접영과 또 개영에서 하나, 그리고 이번 레이스에서, 개인 혼영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 네,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보여주면서 3관왕을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개인 종목에선 두 개, 개영에선 하나, 이렇게 3관왕의 위협을 달성하는 마르샹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어요. 네, 이 선수가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200과 400 개인 혼영 금메달이었었고요. 또 200m는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200m 개인 혼영에서는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되고요. 네, 마르샹 선수도 2002년생, 지금 21살의 나이인데요. 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앞서 서머 맥킨토시 그리고 레옹 마르샹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팔을 번쩍. 수영 선수들을 보면은 팔이 굉장히 길지 않나요? 네, 정윤 해설위원도 그러시거든요. 네, 저도 깁니다. 예. 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깨도 넓으시고. 네. 예.